위해서, 우리 서성면의 예쁜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광이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심을 홀딱 빠져버리게 만든 남자. 정말 동굴 보이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한 남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꿀보이스 류지광 씨를 소개합니다. 예쁜이들 보세요. 네, 예쁜이들이 아, 예. 오늘 우리 네. 지광 씨를 만나려고 네. 오늘 한 10시간을 기다리고 아니 오늘 MC님 의상이 더 이뻐요. 아 오늘 그냥 뭐 네. 꽂히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네. 우리 서성면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네.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성면 동굴에 살고 싶은 가수 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우리 유지광 씨 하면은 이 진짜 이 꿀성대 이 보이스가 정말 조청 보이스예요. 조청 보이스. 그리 뚝뚝 떨어져. 그 예. 목소리로 네. 우리 여기 있는 예. 우리 누나들에게 예. 누나 밥 먹었어? 네. 밥 먹었어. 우리 식사 안부 한번 물어주세요. 우리 서성면 형 누나들 자 땡큐. 야, 아 진짜 우리 예. 지광 씨를 네. 뭐 TV에 보면서 저도 팬이었는데 네. 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야 내가 오늘 사회 보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든 게 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우리 지광 씨 옆에 있으니까 네. 향기도 좋다. 네. 아. 아니 여기 꽃향기 날 것 같은데요. 예. 꽃향기가 우리 지광 씨 향기에 못 이겨. 네. 자 우리 오래 기다린 만큼 우리 네. 지광 씨가 네. 노래 선물 좀 많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네. 무대. 네. 이어지는 무대 배삼의 무초 들려드리겠습니다. 배삼의 무초. 자 가보죠.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그 앵콜에 저 징크스가 있어요. 이게 다 안 일어나시면은 제가 노래하다 마이크가 꺼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다 일어나시면 제가 앵콜을 하고 가고요. 아니면 그냥 인사드리고 큰절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 예, 일어나 주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다면 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가지로 자리에 굳은 비네
준비된 곡이 있어요? 아, 이거 생방송으로. 예. 이야. 아. 내가 볼 때는 네. 우리 지광 씨. 예. 야, 이 지금 가시면 네네. 내가 볼 때는 이 서석면민들한테 네. 예, 테러 당하실 것 같아요. 네, 집에 잠 못 자겠죠? 그러니까 잠 못 자, 잠 못 자. 집 문이 부서져 있을 것 같아요. 못 자, 예. 못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가면은 나쁜 지광이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올해 정말로 건강 잘 챙기셔서 하신 일도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앵콜 들려드리면서 진짜 마지막 앵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박수 갖고 진짜 앵콜이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앵콜로 오소녀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슝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강원도 홍천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자,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